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네.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요즘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요. 네. 주로 이제 부모님들, 그죠? 저희 부모님들 네. 지금 위주로 네. 백신 접종 또 예약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네. 정부가 당초에 밝힌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이 언론에서는 백신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죠. 이분이 네. 백신 확보는 세계 꼴찌 수준인데 후원 장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부의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를 비판했는데, 네. 자 최근까지 백신 접종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이 있었는데요. 이분들하고 네. 또 의료 방역 등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의료진과 경찰관 등에 대한 우선 접종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지난 5월 6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어르신 대상자들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6일 기준으로요, 356만 324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그리고 32만 3,505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불과 20일 전만 해도, 4월 17일만 해도요, 인구 100명당 약 3명, 정확하게는 2.91명의 접종률을 보이면서, 이 당시에 추산할 수 있는 전 세계 126개국 중에서 한국이 92위였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백신 접종 후진국이 되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좀 주목할 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전 세계 국가의 백신 확보 현황은 미국 듀크대 듀크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듀크대 백신 현황 자료는요. 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뭐 블룸버그, 가디안, BBC 등 세계 주요 매체에서 인용하고 있으니까 좀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네, 이곳에 가장 최근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라서 4월 30일자 가장 최근 자료인데 네. 현재 전 세계 전체를 보면 90억 회 분량의 구매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70억 회 분량이 예약이 됐거나 기존 거래 옵션으로 구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순서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거와 지금 뭐 사실상의 확정된 분량을 총 더해서 보니까 일단 코백스가 있죠. 이 세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득이 낮은 국가들을 위해서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총 31억 2천만 회 분량을 지금 확보해서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EU가 합쳐서 28억 8,500만 회 분량. 그다음 미국이 25억 1천만 회 분량. 그다음으로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이 같이 하는데요. 여기가 12억 5천만 회 분량으로 상위권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구매가 확정된 것만 있는데 1억 2,600만 회 분량으로 전 세계 18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백스와 EU,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18번째의 구매량 수준이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인구가 다 국가별로 다르니까요. 네. 이렇게 많은 뭐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많이 구매를 해야 하니까 인구 대비 접종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 같은 홈페이지에 이 국가별로 공급이 확정된 백신만을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접종 분량을 계산하는 지표도 있는데요. 네. 일단 캐나다가 국민 1인당 10.4회 분량을 확보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네. 1인당 10회. 예. 1인당 그다음에 10회. 영국. 와. 네. 그다음에 영국이 8.18회.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6.57회. 호주가 5.71회, 칠레가 5.07회 등으로 이렇게 순위가 쭉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2.55회로 10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한 사람당 네. 두 번 이상 2.55회. 네. 네. 그래도 1인당 접종 분량으로 따지니까 아까 18번째에서 세계 11위로 순위가 좀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3주 만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접종률도 되게 낮았다가 현재 5월 5일 기준으로 6.94%를 기록했고요. 이
이거는 아시아 평균인 4.4%는 이미 넘어섰고 세계 평균인 8%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지난달 24일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총 1억 9,200만 회분과 인구로 따지면 9,900만 명분의 백신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가 최근에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계약 건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맞고 있는 백신 중에 상당수가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사실은 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뭐 사망, 뭐 좀 다른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하는 좀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접종 이상 반응하고 사망자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또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가장 많습니다. 물량이 많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모수가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국가별로도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전 세계 144개국이고요. 그다음 화이자가 91개국, 그다음 모더나가 42개국에 공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네네. 이상 반응 보고도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종합하자면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백신 확보에서 조금 뒤처졌던 게 사실이지만 네. 현재는 접종률을 봤더니 세계 평균에 근접하고 있고 네. 아시아 평균은 이미 뭐 넘어섰고 네. 또 백신 확보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에 있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네. 네. 한국 백신 확보 세계 꼴찌 수준 뭐 그런 발언은 몇 달 전에는 뭐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네. 백신 확보 세계 꼴찌 아니다. 예, 네, 이제는 네. 아닙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어떤 내용 팩트 체크해 볼까요?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 있죠. 아, 네, 저도 이거. 주변에서 얘기를 굉장히 네. 많이 듣는데 네. 이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한 가지 해 봤습니다. 네. 그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 제도금 편입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최근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일단 밝혔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거래 자체를 불법이라든가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무슨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말처럼 해외에서 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 네네. 요거는 좀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과 미국이 있는데요. 네. 이 두 나라의 규제 상황을 좀 검토해봤습니다. 우선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은 가상자산을 통화로 취급하고 특정 가상자산은 주식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일본은 지난 2016년 7월 5일 자금계열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 이 자금결제법은 한국과 달리 가상 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네. 이 자금결제법 제5조 1항은 가상통화를 물품의 구입, 임차 또는 용역의 대가로 불특정인에게 사용 또는 매각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서요. 가상통화 관련 정비를 좀 다시 정비했는데 네. 용어를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했고요. 투자 대상에 대한 자산의 측면을 이러면서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 이 법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네. 또 미국도 이 가상자산을 실제 통화나 증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상통화 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4년 미국 국세청이 이 가상통화 규제 관련한 공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공지문은 가상통화를 통화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실제 통화의 대체거래를 수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지난 2017년 7월 25일 이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주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그 법 제도를 네. 근거를 계속 만들면서 네. 네,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위험성을 계속 줄여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현재 이 가상자산 거래 과정 활발한 일본과 미국은 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를 살펴보면요. 네. 국내 특정 금융보호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근거로 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해당 법률에는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4월 15일 금융정보 분석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0명입니다. 네.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구과와 같이 현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 자체가 전무한상입니다. 0명이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가상화폐는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취급은 되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으로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국내 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단기 급등 차익을 노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거 하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좀 말리는 편입니다. 이거 시작하고 24시간 동안 그것만 보아가지고 잘 못 보시는 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야말로 코인 페인이 네네. 코인으로 인한 페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네네. 하시던데 네. 특히 이제 20대나 30대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네. 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본이나 미국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용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일 오전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의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출발 새아침은 정치인도 많이 출연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정으로 출연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대부분 방송이 비전문가인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을 해줘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전문 용어를 남발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귀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시사인 법 코너에서는 법률 용어가 많은데 부연 설명이 부족해서 듣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구자룡 변호사가 출연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사례가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와 면책특권 대상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법시험 2차 문제를 풀듯이 설명하겠다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범죄 성립에 장애 요인이 있다 등의 문장을 써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 시험 문제 답안지를 접듯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일상용어로 쉽게 풀었을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쓰자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법률 용어는 비전문가들에게 낯설고요. 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니 편하게 듣긴 어려웠습니다. 네, 앞서 범죄 성립에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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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를 풀어서 좀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또 다른 내용 모니터링 있을까요? 네, 지난 4월 21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고 얼마 안 돼 이뤄진 인터뷰였는데요. 첫 질문이 국회에 처음 연단하면서 사죄한 게 흑석동 사건 때문이냐였습니다. 여기서 이 흑석동 사건은 김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매입해 투기 비판을 받은 일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명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이 일을 사회자는 흑석동 문제 혹은 논란이라고만 했고 김 의원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린 일 정도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흑석동 문제나 논란이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고요. 또 대부분 정치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명명하거나 숨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더더욱 애들로 표현하지 말고 명확한 용어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명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해 보였다라는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송에 정치인이 출연하면 최근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요. 논란을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정도의 인터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 정치인 인터뷰에서 반복돼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깊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23일 여의도 중계석 코너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그날 주요 주제를 다루고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 논란을 어떻게 보나, 러시아 백신 도입은 어떻게 보나,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같은 날 다른 코너에 출연한 정치인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시간은 충분하지 않으니 질문과 답변이 한 차례 오가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형식이 반복됩니다. 듣는 입장에선 지루한 측면도 있고요. 또 질문이 많다 보니 답변이 두루뭉술해도 재질문 없이 넘어가곤 합니다.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정치인 생각을 듣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질문 개수를 줄이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재질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깊이를 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인터뷰이만 코너별로 달라질 뿐 이 사회자의 똑같은 질의가 반복된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깊이를 더하는 인터뷰를 했으면 합니다. 제작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